어우, 매워. 스프링, 지금 뭐 하고 왔어요? 아유, 녹화전 양치는 필수잖아요. 얼, 센스쟁이. 불소는 치약을 쓰고 있네요? 불소는 너무 세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스프링, 불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러 갈까요? 도와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뒷면 읽어준 언니들의 스프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뒷면 읽어준 언니들의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약병원의 조현재입니다. 오늘 근데 낯선 얼굴이 보여서 좀 놀라셨죠? 백의의 천사인 간호사이자 건강의학 기자인 제인과 함께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 교수님, 제가 아까 스프링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불소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불소가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치약도 불소 없는 것만 써요. 스프링 왜 그렇게 불소를 무서워하는 거죠? 어릴 때 학교에서 불소 과거 시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친구들이 이거 삼키면 죽는다고 막 겁을 줘갖고, 그리고 그 이후로 불소가 좀 무서운데, 저 말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할 텐데,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 좋아요! 전국 불소 퀴즈 대회! 빰빰빰빰빰빰빰.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불소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삼키면 몸에 해롭다. 친구들이 삼키면 죽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정답은 O입니다. 오!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전한 줄 알았더니 독성이 강하다니. 저는 스프링이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온라인만 살펴봐도 불소가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녹인다더라, 뭐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더라, 냉독성이나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모두 불소 이야기 맞습니다. 불소는 사실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제 치과에서 치아에 도포해주거나 가글용으로 나온 것, 또는 불소 치약에 포함된 그런 불소에 대해서는 독성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아까는 굉장히 독한 성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가 다른 거죠? 혹시 설마 농독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치약이나 가글에 포함된 불소는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매우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불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으면 몸에 해로운 걸까요? 보통 이제 우리 신체가 어떤 불소로 인해서 급성 독성 증후군을 보이는 정도의 양은 건강한 성인의 한 체중 50kg 정도인 경우에 한 2에서 3g의 불소를 한 번에 섭취하면은 그건 좀 사실 위험합니다. 그 양이 네. 대략 치약을 네. 한 10통 이상 한 번에 다 사서 먹었을 때, 상상이 힘드시죠? 그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양입니다. 근데 10통을 사실 치약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에 이를 닦을 때그 불소의 양은 정말 적겠네요. 네, 매우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약을 뭐 많이 짠 사람들 3g 정도 짜고요. 보통 뭐 그렇게 하면 1에 3g 정도를 짜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불소가 아니라 한 보통 1000ppm 치약이면은 한 번에 짜는 치약 그 안에 한 0.001에서 0.003g 정도의 불소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또 이를 닦고 나서 우리가 물로 입을 헹구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몸에 섭취된 양 그거보다 훨씬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불소 치약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드는데요. 역시 불소가 있냐 없냐보다 적절한 양이 중요했군요.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불소 치약은 어릴 때만 사용하면 된다. 제인이랑 저랑 마음이 맞았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는 치아가 약하니까 관리해주고, 커서는 그렇게 잘 관리한 치아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니라고요? 불소 치약은 충치 관리가 필요한 모든 연령대가 사용해야 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충치에 대한 걱정이 많고 그만큼 치료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충치로 진료를 받는데요. 조금 전 충치 관리가 필요한 모든 연령대가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어린아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물론 유치가 나기 전에는 관리할 치약 없으니 필요하지 않겠지만,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 불소 치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불소 치약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의 입속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어서 치아를 산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간혹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혹시 나쁜 영향을 주게 될까 걱정하시고 하는데,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유치가 나면서부터 불소 치약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니까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불소 치약을 저희 같은 어른이 써도 치아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네, 불소가 어린이가 이제 충치 예방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럼 어른은 안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사용해도 이제 당연히 충치 예방이 효과적입니다. 충치는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이제 치약의 불소 배합 농도를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할 정도로 어떤 충치 예방에 좀 적극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전 연령이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불소 성분이 있으면서 구강 생애 주기별로 맞춤 관리를 할 수 있는 치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어른도 치아 건강을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치약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부터 불소 치약 써야겠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뜨든. 아기가 불소 치약을 쓰면 치아에 반점이나 변색이 생긴다. 조금 전 문제에서 아기가 써도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불소를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삼키면 치아가 얼룩덜룩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적정량은 안전하지만 많이 쓰면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안전하다고 하셨으니까 치아에 변색이나 반점 같은 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사실 스프랭의 말이 맞는데요. 불소 치약을 썼을 때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모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불소를 과하게 쓰면은 치아에 흰색 반점이나 줄무늬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반점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을 쓰면은 그런 반점치가 생기지 않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하게라 어느 정도 될까요? 불소 치약을 쭉 이만큼이 이제 과한 양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럼 아기들은 얼마만큼의 양을 사용하면 될까요? 네, 만 3세 이하의 아이들은 쌀 한 톨 크기만큼의 불소 치약을 사용해서 이를 닦아주시고, 4세 이상의 아이들은 한 완두콩 한 알 정도의 크기를 짜서 이를 닦으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불소가 없는 치약만 고집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불소가 없는 치약은 충치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세 이하의 아이들은 이만큼, 4세 이상의 아이들은 이만큼, 맞죠? 네, 정확하십니다. 이제 불소에 대한 오해는 끝!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